그 긴 장막 끝에 이거 지금 보니까 이제 포기업 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 아닐까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주 장목이 레디앙입니다. 다 레디앙 하신 분들입니까?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요즘 우리 강사님이 초빙한 걸 우리 그 상임부회장이신 오세훈 씨가 지금 해가지고 아마 우리 오세훈 회장님이 이 강의를 좀 받아봤던 모양입니다. 좋다고 한번 우리도 좀 해봤으면 해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나름 잡은 겁니다. 오전에 일 좀 하시고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뭐 좋은 경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교육을 좀 잘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황금말을 접하게 된 것은 2021년도 11월 달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그 박기현 대표님, 황금말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이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센터든 기술원이든 아니 농협이든 받은 교육하고는 뭔가 좀 틀리다. 틀리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계속 유튜브도 시청하고 다른 분들한테 내용도 얘기해주고 우리 또 박기현 대표님께서 만든 그 영양제도 써보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보면은 그 전에 나무가 저희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수령이 한 35년 그 정도 되는데 전부 고접으로 된 나무입니다. 그 점점 나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저 죽어가는 거를 그 우리 박기현 대표님께서 만든 그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 그리고 요소 설탕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그 쓰다 보니까 나무가 다시 재생되는 되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제일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게 대다수의 하우스 농가들이 비료를 과다 시비 아니면 그 퇴비를 과다 시비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전에 보면은 무기질비로 그러니까 저 주로 21복비라든가 그런 그 NPK가 높은 비료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비료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토양이 산성화되고 또 이식값이 높아가는 이식값이라는 그런 그 전기 전도도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전기가 서로 흐르게끔 그렇게 되는 이것을 이식값이라 합니다. 그런 것이 높아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지금도 우리 박기현 대표님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다수 농가들이 아마 저 토양 측정을 해보면은 이식값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분님과 우리 그 오늘 오신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매년 그 저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뭡니까 토양 검증 그거를 받고 시비 처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비 처방대로 따라 하면은 아마 점점 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바뀐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뭐 여러 가지 농법을 많이 해봤습니다. 막걸리 농법, 뭐 미생물 농법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 황금말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만은 요 농법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나은 농사를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NPK 중에 우리가 그 N을 그 질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요소를 잘 활용하면은 아마 그 효과도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우리가 감귤에는 아주 나쁘다 하는 우리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던 그 가리, 염화가리도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뭡니까 인산은 지금 예로부터 그 쭉 인산 비료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인산이 그 땅에는 많이 공급이 돼 있지만은 나무가 직접 빨아먹는 거는 거의 그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인산을 잘 빨아먹지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 인산을 나무가 인산을 빨아먹게끔 뭔가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우리가 그 저 우리 영양제도 써보고 그 뭐 미생물 인산을 녹이는 미생물도 써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많이 활용하면은 아마 좋은 그 우리 농산물 우리가 그 그러니까 내량을 생산해 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 듭니다. 아이고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금농법 대표 박기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장목반의 저쪽에 뭐 내일 모레 그 저 황금달에 있는 거기 뭐 전기총회도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 황금농법에서는 기초 이론을 활용해서 농사 짓는 걸 기본으로 삼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은 토양에서 있습니다. 토양에 서 있는 식물을 토양의 기준을 잡아줘야만이 뿌리 영양 흡수해서 지상으로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 이 나무는 죄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죄가 있다면 잘 큰 죄밖에 없어요. 잘 먹여주는 죄밖에 없어요. 주인이 먹이를 잘못 줘서 그렇다. 어디다가 잘못 주냐? 요 땅에다. 토양에다가 식물에, 요 식물에 밥을 잘못 줬다. 밥은 뭐냐? 질소. 질소는 뭐냐? 요소. 요소를 잘못 줘가지고 밥을 잘못 준 거예요. 이것도 어찌하니까 얘도 말하면 잘 됐죠. 소리 안 나냐? 이제 소리 안 납니다. 그렇지 않냐? 예, 예. 그래서 식물의 밥은 질소를 먹으면 여기에 요소가 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 단백질. 오늘 강의는 주제 없이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웹들은 다 있을 거예요. 유튜브 상에. 제가 꼭 집어넣고 어제 한 거 읽어주고 내일도 또 읽어주면 발전이 있겠죠. 식물의 뿌리는 질소를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누가 소화했어요? 요소는 안 먹었죠. 아미노산 단백질.
요놈이 잎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얘들 잎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거는 뿌리가 먹는 거는 질소. 질소 외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플러스 전극이기 때문에 토양에 다 붙어 있어요. 얘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재배하던 땅에 퇴비를 주고 하면 잘 몇 년 잘 돼요. 어느 순간에 그 곡선을 넘어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은 밀감이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놈 때문에 일어나냐? 요 놈들 때문에. 그러면 식물에 밥을 갖다가 잘못해줬다. 질소는 밥이 되고 우리가 나물하고 양념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나물에 밥이 중요하지 양념도 배를 주면 안 합니다. 미량용서 쬐끔 그게 뭘 어떻게 할 거겠다고. 깨소금 넣어놔 안 넣어놔 나물 맛이 반찬 맛이 많이 차이 안 납니다. 큰 것이 중요하지. 큰 것이.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나물이 지금은 밥을 앞섰다. 인산과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이 얘를 역전한 거죠. 그러면 뿌리의 잎에서 소화액이 내려가면 소화액은 뭐겠습니까? 설탕이에요. 설탕은 뭐냐면 얘가 올라가면 여기 가서 설탕이 되고 탄수화물. 얘가 내려가면 소화액이 되겠다. 그러면 얘가 이동해서 갔을 때 뭘 먹어야 되느냐? 질소를 많이 분해해서 밥을 많이 먹고 소화를 시켜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신진대사가 되는데 요놈이 먹는 순간에 늘어나 있던 인산가리 닭똥 주고 나면 밀감이 바로 팍 나빠지. 염소똥 주고 나면 이거는 고칠 수 없어. 왜 그랬겠습니까? 염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감밭에 가보면 얼룩얼룩한 거지 이파리가 노란 반점이 생기고 쪼개지고 그 다들은 밥을 안 먹었어요. 난이 밥을 안 먹었어요. 질소를 먹어서 회복시키게 돼. 이게 지금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단계까지 와있다. 그런데 왜 온도 올라가게 되냐. 가리란 놈은 성질이 가리는 고온이 되고 질소는 저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달라요. 요소는 질소는 저온이 되고 가리는 고온이 됩니다. 그 말은 이 더운 여름에 가리가 많아서 더 더워지면 뭐가 이동이 빨라냐? 설탕이 더 빨라요. 빠블리. 얘가 빠져나갈 뿐자리 어떻게 얼룩얼룩해져 버리죠. 얼룩얼룩해져요. 누렇게가 얼룩무늬가 생겨요. 그리고 누름 노랑 반점이 생겨요. 그건 탄수화물 이동량이에요. 키잎이 아마 요즘은 요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안 떨어지던가요? 키잎 떨어진 거 맞습니까? 떨어졌어요. 노랗게 떨어졌죠. 두꺼운 상태에서 노랗게 팍 떨어져 버려요. 예. 어느 놈이 빨리냐면 요 놈이 설탕이 빨리 일어났거든요. 근데 설탕을 지금 주면 또 단점이 생겨요. 왜? 그 키위 털에 설탕이 들어가서 까만 곰팡이가 피어버려요. 그래서 준다면 한 500g밖에 못 줘요. 그럼 줄 수 있는 건 뭐냐? 질소를 줘서 요소를 줘서 뿌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방법. 뿌리에 질소가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질소를 줘도 또 얼룩얼룩이 나와요. 왜?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가리가 있으면 또 이동이 더 빨라. 그래서 가리는 더운 비로 요소는 시원한 비로 질소는 시원한 비로. 시원하다는 뜻은 잎 속에 수분이 늘어난다. 뭐 때문에? 설탕 때문에. 설탕량만큼 물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식물에 물을 줬다. 묻겠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키에 물리면 물을 주고 죽어요. 방을 하겠죠. 적정량 선에서. 뭐, 당 브릭스는 양해만큼만 물을 먹지, 그 이상 물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키위가 이슬을 배무는 거는 저녁에 가져온 뿌리에서 소화시킨 영양소를 가져왔을 때 입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안 맞으면 버려버려요. 왜? 먹는 순간에 농도가 떨어지면 뿌리가 설사한다. 비가 왔는데 키위가 좋아져야죠. 비를 맞았는데 녹아져 있는 밀감이 비를 많이 맞으면 더 좋아져야죠. 더 나빠져요. 왜? 잎에 있는 살이,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뿌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고 난 다음에 잎에 탄수화물을 누가 채울 거냐? 채울 수 없는 관계죠. 이 관계가.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고추밭에, 고추밭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추가 비가 오고 참깨가 비가 오면 시들어 죽죠. 비가 많이 오고 참깨 시들어 죽은 거 보시죠. 근데 왜 죽었냐면 설탕이 빠져나가서 죽었다. 설탕이. 육지부에서 고추밭에 밭이 큰데 언덕이 사태가 나가 해군대가 무너지고 고추밭 고랑에 물이 줄줄 내려가요. 모래가 차고. 그래도 한 포기도 안 죽어요. 왜 안 죽겠습니까? 비 오기 전에 고추밭에 연맨 시비를 골드그린이나 칼라에 설탕을 널려버려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설탕을 집어여서 비가 와도 입속에 탄수화물 농도를 높게 만들어놔면 비가 와도 시들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와서 고추가 시들어 죽으면 잘라면 흰물이 나오면 청고병, 말라준 거 모르면 역병. 이 두 병은 병이 아니다. 입속에 탄수화물이 이동을 해버려서 물을 가질 수 없다. 왜? 뿌리는 설사하고 잎은 건조가 되고 뿌리에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먹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잎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식물은 기본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여름에 배추가 죽고 무가 죽고 참깨가 죽고 고추가 죽는 주원인들은 입속에 탄수화물이 이동량이 많았다. 누렇게 멀쩡하게 죽는 주원인들은 입속에 탄수화물. 입속에 탄수화물은 인위적으로 물을 많이 떨어뜨리거나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동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입속에 설탕이 이동하면 어디를 가서 뿌리를 갔겠죠? 뿌리를 가면 지성보를 가죠. 성장을 가죠.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입속에 탄수화물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위가 노지입니까? 하우스입니까? 하우스요. 하우스에? 하우스도 떨어집니다. 아, 하우스는 비가 안 맞아요. 비 안 맞아요? 수작할 때만 비를 치고 네. 그냥 아무 뜰 거다 그럼 비 맞아요? 대망시키죠. 지금 비 맞아요? 네. 네. 그럼 노지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비가 맞으니까 봄에 비를 잠깐 얼으면 냉해를 막아낸 게 목적이지 그게 지금 비닐이 없으니까 노지잖아요. 그 비에 의해서 잎의 영향이 빨리 이동했다. 그러면 잎이 급격한 속도로 얘가 빨리 이동한다. 물을 뿌리거나 고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탄수화물이 갑자기 빠져나오면 누렇게 되죠. 이파리 누렇게 떨어지면 뭐랍니까? 마그네슘 결핍. 그거 다 뻥인 거예요. 탄수화물이 이동하는 거지 어떻게 마그네슘하고 겔가루가 치료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 나무에다 마그네슘 치우면 치료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마그네슘을 그 먹이가 치료가 될 것 같으면 마그네슘 결핍이 맞아요. 그러나 치료가 안 되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고추가 텃밭에 심으면 요거만이 크다가 밑에 건 크고 위에 건 중간 거 이렇게 다 말라가 비틀어지게 죽죠. 그럼 뭐예요? 칼슘 결핍 그러죠. 겔가는 칼슘이 없을지 말라도 잎 탄수화물이 있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들어가 죽은 거예요. 그 시들어 빠진 놈을 갖다가 뭐라 그래? 칼슘 결핍을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칼슘제를 갖다 뿌린다고 말라 비틀어지는 고추가 살아나느냐? 아니거든요. 키위가 지금 이파리가 비를 맞아서 노랗게 단풍이 들었는데 잎이 두꺼워요. 왜 두껍냐? 워낙 빠른 시간에 탄수화물 이동했기 때문에. 어디로? 생장제로 가버리죠.
입 두께가 얇아지면, 전체 입 두께가 얇아지면 웃자람이 발생해요. 비료를 적게 주면 도장순이 더 많이 나고 웃자라 버려요. 우리는 비료를 많이 줘서 웃자란다 그러는데 그건 답보입니다. 고추밭에 비료 적게 주면 키가 많이 크고, 고추밭에 이식값을 높이면 키가 작아져요. 그래서 계절별로 이식값을 개발해서 제가 다 발표하는 거죠. 우리 국내 전역에 쓸 수 있는 비료량.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료량은 겨울에 이식값은 2.7 정도의 비료량이 좋다. 2.7 이하. 봄에는 하우스에는 2.1, 노지는 2.5, 그 다음에 여름에는 1.8의 이식값 좋다. 이 말은 과학 용농을 할 수 있는 것은 측정기로 동원해야 되겠죠. 그럼 이 측정기는 5초 안에 거의 모든 걸 답을 가르쳐줘요. 땅에 꽂으면 되고 측정봉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요 작은 봉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술을 다 가르쳐줘요. 지금 이시 몇 나옵니까? 밭에? 높습니다. 몇 나와요? 2.8에서 뭐 3.2까지 전에 있던 가리 때문에, 인삼가리 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식물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잎이 쪼글쪼글 시들었다가 예. 저녁에 회복되고 아침에 회복되고 그렇죠. 물을 뿌리죠. 잎의 성장은 빨리 빼죠. 지금 요 측정기가 가르쳐주는 건 제가 손을 잡았을 때 99.9의 함수량과 전기 전도의 1.13이라고 해놓고 온도는 이 실내 온도 26도 1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가 써야 될 거는 여기에서 수분, 토양의 수분은 우리가 이 토양의 수분이 적절하면 35에서 45%입니다. 봄, 여름, 가을 이게 똑같아요. 저기에 계산된 대로 하는 것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2점대가 넘어가는 이 시값이면 누가 잘못이 이렇게 났냐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퇴비라 복합비료가 올려난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고 계속 더 줬던 게 이미 장애를 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과는 못 자라겠죠. 이파리가 누렇게 되고 떨어지고 밀감은 쪼개지고 꽃은 피고 여름 되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왜? 고온성에 있는 비료가 많기 때문에 더위를 더 많이 타고 있다. 이 문제죠. 그래서 더워지면 뭐가 빨라요? 탄수화물이 빨라요. 설탕이 더 빨리 움직여요. 뭐 때문에? 가리 농도가 높아서. 여름에 더우면 왜 그러냐? 여름에 더울 때 비료량이 제일 적죠. 왜? 낮 시간에 많이 먹으니까. 기공 탈수가 많아서 많이 먹으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비료가 많죠. 겨울에 못 먹을 건데 왜 아니죠? 짧은 시간에 그 하루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봄에는 봄 시간만큼 비료가 또 정해지가 있죠. 하우스, 노지. 이 계절별로 비료가 겨울에부터 봄으로 내려왔다 작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늘어난 게 작물별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면 네덜란드만큼 생산을 못해요. 원인은 우리나라의 겨울에 흡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조량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네덜란드와 같은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싶으면 짧은 시간에 먹어도 최고의 피크까지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그 양의 이식값에 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름엔 1.8의 이식값인데 지금 더우면 이제 곧 1.8로 들어가요. 지금 비가 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 좀 높아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1.8을 넘어가면 장이 나와요. 어디에 장이 오냐? 생장점에 여기에 해순의 잎이 요 잎이 타버려요.
비료량이 많으면 여기서 뽑으면 여기 많이 가겠죠. 그럼 생장점이 우리가 꼬실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비료 과다에서 일어나는 장애다. 잎에서 비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와 비료가 과다돼서 일어나는 게 종이 달라요. 비료 과다되면 거의 다 이게 한 가지 방에 완전히 오그러지거나 비료에 까질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노랗고 빨갛게 되면서 그거는 잎 테두리에 비료 과다 장애가 나타나는데 그 장애는 이슬을 매드가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비료가 과다되면 이슬을 안 맺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양새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딱 찍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봄에 키밭에 갔는데 이파리가 이슬을 맺는다, 눈물을 흘린다. 그건 비료를 적게 줘서 비료량이 질소가 적어서 잎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을 뱉어버리는 게 일액이다. 그 일액을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래서 식물이 최소한 배가 고프지 않게는 재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의 기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잎을 살을 찌우면 이슬을 안 맺습니다. 뱉어내는 이슬. 오이 같은 경우 이파리 막 볼록볼록한 데만 물방울이 나와요. 그건 전체 질소 비료량이 낮아서 잎 속에 설탕을 많이 못 만들어서 물이 필요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뿌리에서 가져온 거는 설탕물이 많지 않다. 탄수화물이 이미 식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을 넣는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의 비료량과 수분량을 잘 결정해 줘야만이 작물 재배에서는 장애 없이 잘 자란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토양 분석. 길쟀다. 여기에서 기술센터 토양 토양분석의 성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비료를 선택해 주는 거다. 분석 성분량. 그래서 이 성분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과다된 것은 작년 올해 요소만 주고 있는 밀감밭이 꽤나 있습니다. 복합비료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토양에 인산가리 칼슘이 과다되어 있으니까 요소만 줘서 복구시키는 거죠. 복구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양을 또 다시는 공급할 수 있겠죠. 왜? 지금 기술센터에 분석한 요 분석에 의해서 우리는 공급할 거니까. 분석량. 그래서 요소만 줘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토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제주도에서 요소비를 제일 많이 준 농가가 100평에 지금 9포 정도 키위에. 키위에 요소를 9포 줬는데도 아직도 좀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다. 왜? 작년에 10포 중에 좋았는데 올해는 9포 줬는데 부족하다. 왜? 작년보다 올해가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비가 집중호우가 좀 많이 와가지고 비료를 줘도 자꾸 떠내려가고 이게 도장지가 많이 나서 부초가 많이 돋아서 영양이 빠져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키위가 먹을 양이 부족해. 비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포 죽어도 엊그저께 가서 비료를 더 줘라. 잤다. 그래서 요소 앞으로 작년에 10포 갖고 올해는 10포 갖고 못 이래겠다. 그럼 3,000평에 272포를 줬는데 요소를 더 줘라 그랬거든요. 나무가 안 먹었다 그러는데 이파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 달라붙어 있고 되는데 작년도보다 잎이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잎이 얼마나 두꺼웠냐. 부침개만큼 두꺼워요. 태풍이 불어도 이파리가 하나도 안 떨어져요. 작년에 힌나노 태풍이 불어도
키 3,000평에서 바람에 불어서 이파리 떨어지는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태풍 불면 키 이파리 찢어지고 부러지고 떨어지죠. 그거는 비료가 없어서 잎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찢어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몇 평이 아웃포 준다는 건가? 지금까지 준 게 100평이 아웃포예요. 100평이 아웃포. 수분이 잘 되니까 그래도. 작년에는 100평에 10포주가 30평에 300포를 썼는데 올해는 솔직히인데 그렇게 요소를 많이 줘도 수수시키는 기간이 그건 뭐 아니 그거 한 번에 주는 것 봐 한 번에 좀 줄 거 없어요 밥 좀 많이 몰아간다고 아침 저녁에 나나가 밥을 먹어야 돼 이 아침에 몰아가 다 먹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갑니다 우리 여기서 요소를 많이 주면은 수정하면 수정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농장은 수분이 잘 됐습니까? 일단 요소 많이 주면 수정이 잘 돼요. 잘 돼요? 그렇지 잿빛 곰팡이 안 와요. 아, 우리 기회는 요소를 안 줘서 잿빛 곰팡이 와서 수정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무슨 농장이에요? 어디? 조천 농협에 가면 문양필 이사님 계십니다. 예. 그저께 가서 조천농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27일. 선생님, 저 우리 하우스의 밀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밀감나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밀감나무는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림에서 4.6포를 줬어요. 백팽남 자가액 레드향에 백팽에 4.6포를 줬는데 조금 작아요. 왜 그러냐? 전에 한번 3년 전에 닭똥을 봄에 밀감 여건에서 줘버렸어요. 개분은 요놈은 개분이 가가 인상가리가 가다리가 애를 먹이시는 게 바룰 수가 없어요. 가리를 닭똥을 한번 잘못 주고 나면 개분을 이걸 빼내는 게 하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집에 나물 무치다가 간장 좀 많이 엎은 게 맛 바르기 어렵죠. 나물 무치다가 간장을 더 엎었는데 비빔밥에 간장을 더 엎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바를 거예요? 밥을 비비다가 에? 나물이 많아 짜봐서 그런 것 때문에 밥을 더 넣으면 되는데 밥에 비빔밥 밥은 더 없고 거기다가 짜봐졌다 어떻게 바를 거예요? 우리 밭에 땅에 지금 너무 짜봐져 버렸는데 식물이 먹는 거는 인산하고 가리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나무는 청태가 껴요 이렇게 시퍼렇게 집에 가면 시퍼렇게 시커면 저게 다 그럴 거예요. 요거는 요소를 주면 싹 거기 돼버려요. 뭐 시꺼도 안 시꺼져요. 시꺼놓으면 또 튀어나오고 시꺼놓으면 또 튀어나와요. 그런데 요소를 주면 순환이 되면 인산이 소화가 돼서 회전이 되고 활용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려면 있는 밭에 가니까 또 튀어나와. 닭똥을 많이 주면서 밑에 시퍼렇죠. 청태끼가. 봄에 인산을 좀 적게 먹을 때는 나무가 깨끗하게 몸을 벗었거든요. 때를. 근데 지금 어떻게 또 쉐파하게 튀어나와요. 인산 과다에 의한 장애인데 인산 과다 장애는 우리나라 책이 안 나와요. 저쪽에 있는 우리 그 저 키위에서 청태가 있으니까 키위가 가을에 딸 때 풀이 빙빙하게 검은게 머리 물이 되니까 여름에 빙초상을 씻겠어요. 그러면 3일 뒤에 또 나와요. 우리 나무 밭에 그 밀감 밭에 가서 망감류 아니면 그냥 일반 밀감을 하우스만 한 거 시푸른 걸 요걸 퐁퐁으로 잘 씻고 나면 3일 뒤 되면 또 나와요. 왜 그랬겠습니까? 뿌리에서 먹은 것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 토양에 자란다. 여기에서
밥을 어떻게 줄 거냐? 우리 밀감 나무에다 밥을 어떻게 줄 거냐? 그런데 밀감 나무에는 이미 비빔밥을 비벼져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요놈이 짜봐서 잘못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인삼가리 가다 때문에. 푸는 방법은 멀게 뿌리에서 요소를 줘서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바뀌고 그러면 뿌리에 소화액이 나가서 미생물을 소화시켜서 가져오면 잎에서 설탕물을 만들어야만 분해가 되는 거죠. 그 지금 어떤 농가에서는 해마다 잘 안 여는 나무도 있고 나무가 이렇게 열었다가 한쪽씩 죽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던가요? 있습니다. 노지에. 노지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다 죽어요. 네. 한쪽 가지에서 죽어. 요 정말 똑똑해요. 요거 죽고 그래도 요 짬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죽고 그럼 한 개 남아있어요. 나중에 만지면 안 되면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네. 그런데 주인이 오죽 못 났으면 나무가 죽겠느냐. 밥을 잘못 잃어서 죽는 거죠. 밀감을 따먹으러 가면 밀감 나무한테 밥을 잘해야지. 밥은 토양 분석에서 그 농도를 맞춰야 돼. 그래서 잎은 펴 있어야 된다. 살이 쪄서. 오므려지면 야가 배가 고프다. 무슨 배가 고프냐? 지소밥, 밥이 없다. 잎은 펴지라 살이 쪄 있어야 된다. 펴가 살이 쪄 있으면 이상한 일 아무도 없어요. 해그리도 없고 모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료를 얼마나 줄 거냐? 비료를. 이파리가 오르지고 노래지는 것들은 기술센터 분석하면 인삼가리 가다가 나와요. 그것들은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뭘 줘야 되냐? 요소 비료만 주면 돼요. 요소 주면은 인삼가리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도산지가 당도가 1등. 아, 그래요. 당도가 안 나오는데. 당도 안 나온다고. 최고로 나오죠. 예. 요소를 쬐끔 주니까 사모님 정확하게 질문해 주시는데 어떻게 쬐끔 주니까 당이 안 나와요? 왜? 얘가 아, 좀 어려운 걸 또 물어보시네 사모님.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꽃이 피었을 때 꽃 피기 전과 후 꽃이 피 뒤에 요거는 전 전에는 꽃 수정을 잘하게 한 영양제가 되고 피고 난 뒤에서는 세포량을 늘려버려요. 밀감을 작고 많이 열리고 좋게 키우려면 꽃 핀 뒤에 영양제를 치면 안 돼요. 여기 핀 뒤에 영양제를 치면 여기서 영양제를 치면 밀감이 커져요. 한라봉 레드는 천연 좋아요. 요거는 영양제를 치세요. 영양제 치면 여기 뒤에 세포량이 늘어나요. 세포량이 늘어난 거는 가을에 세포량만큼 성장을 안 시키면 당도가 안 나와요. 색깔과 당도가. 그런데 세포량이 작은 걸 거꾸로 여름에 더우면 다 쪼개져 버려요. 아주 여기에서 조금 애매하거든요. 설명하기도. 그런데 가을에 대과를 키워야 되는 놈은 봄에 꽃 핀 뒤에 영양제를 치야 되고 요거는 꽃 핀 뒤에 그러면 노지 밀감은 꽃 핀 뒤에 세포량이 늘어나면 과일이 커가지고 또 단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밀감 떨어져버리는 떨어지는 건 별개고 아, 그 비료 자기 전에 떨어진 거 좋았다가 말이 떨어져버려요. 요소가 뿌리면 꽃 밀감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작게 해줬어요. 작게 줘서 그래요? 좋았다가 말이 벌써 떨어져버려요. 더 주어보면 잎이 두꺼워 한 놈 안 떨어져요. 아, 많이 줘야. 그 이파리가 두꺼워진 놈은 절대 안 떨어져요. 이파리가 아, 우리는 비료를 줬는데 이파리가 펴지지 않아요. 너무 작게 주고 이거 펴지도 못해봤다. 그래서 쬐끔 준 거예요. 그래서 예, 쬐끔 주니까 어떻게 돼? 무 보다가 말아 보다가 좋았다가 말아. 그래서 꽃 핀 뒤에 꽃 피기 전에 여기 전에 영양제와 영양제와 꽃 핀 뒤에 영양제는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언제? 꽃 핀 뒤에 20일 안에 세포량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밀감이 노지 밀감을 요 시기에 연맹시비 안 해도 해그리 안에 위에 한두 놈 열어가 도장기 있다면 큰 게 생기죠. 이건 가을에는 붓고요. 한 나무에서 위에 거는 붓고 밑에 거는 땡글땡글이죠. 왜? 요 세포량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밀감은 제주도에 12월 달이나 제가 1월 달에 와서 제주도 전체 돌아보면 밭 뒤에 이렇게 이렇게 밀감이 쌓인 게 많이 있어요. 그 밀감들은 다 붓고 거라는 거죠. 당도가 없다는 거죠. 세포량만큼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당이 안 나왔다. 그럼 큰 게 있단 말인 게 밀감이 당도가 15% 넘었다고 우리 갖다 버리겠습니까? 어디 팔아먹어도 다 팔아먹겠죠. 세포량하고 후기 비대 당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 자라지 않으면 키우기 때문에 당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초기에 비료를 처음에 줬다가 뒤에 안 줘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과 비대가 됐다가 뒤에 이것만큼 영양을 못 채워주면 당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비료를 거의 안 주고 재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교육을 받고 이제는 충분한 요소를 주니까 어떻게 돼? 해마다 해그리 없이 열어요. 해그리 없이 여는 종을 우리는 굶겨서 해그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 피기 전에 그 연맹시비란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3 내지 5kg가 좋다. 요거는 2 내지 한 3회를 해주면 된다. 요거는 키위도 동일합니다. 수정이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때문에 설탕이 늘어나 있잖아요. 설탕 양에 따라서 잎에서 수정 능력이나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설탕은 무슨 색깔입니까? 백색. 마트에 파는 거. 아니 흑설탕을 쓰지 않고 백색 설탕을 쓰죠? 흑설탕 만들려고 하면 카멜렌 색소에 수치를 조금 넣으면 까매져요. 그 까만색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백설탕이 제일 싸고 제일 편리합니다. 사탕을 녹이가 쓰나 설탕을 쓰나 탄수화물 같아요. 설탕을 다 사탕 만들었고 백설탕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카멜렌 색소 넣어가 조금 다시 설탕 만들면 까맣게 나와요. 카라멜 색소. 카라멜 색소는 전분을 볶아서 만든 거고 전분을.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검은 설탕이라고 좋은 거라고 증명이 없습니다. 별색탕이 제일 싸고 제일 구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령 이제 꽃핀 뒤에 연맹시비는 요거는 세포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꽃 피고 20일 뒤에 비료 주는 거와 봄에 일찍 비료 주는 거는 밀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미리 먹고 세포량을 늘리려면 대과가 나올 수 있는 거나 세포증대량만큼 키워야 되는 거고 꽃 피고 난 뒤에 20일 뒤에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비료를 주고 연맹시비하는 걸 한 단 차이 가르다. 잠깐만, 그 개화 뒤를 얘기하는 겁니까? 꽃핀 뒤? 개화 후하고 전과. 전후. 꽃 피기 전에 연맹시비는 아주 좋은 거다. 꽃을 수정 넣는 게 좋게. 지금 꽃핀 뒤는? 꽃핀 뒤는 세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천혜향 하려면 키위 망감전이 좋고 크게 안 좋고 레덴도 좋고 큰 거는 다 좋고 밀감에 가서는 이게 세포량이 늘어나면 대과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요게 이제 어디서 제일 문제를 육지에서 일으키냐면 사과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사과의 밑도 끝도 없이 영양제를 꽃핀 뒤에 세포량 늘려라 이런 강의 나오거든요. 그러면 꽃핀 뒤에 세포량이 늘어나면 비료를 엄청 많이 줘야 돼.
세포량이 100개면 100개만큼 성장을 시켜야 색깔이 나요. 사과가. 그러면 우리가 밀감에다가 꽃핀 뒤에 조생 밀감, 그 다음에 중생 만생 밀감에다가 만감 요해, 왜? 꽃핀 뒤에 영양제를 쳤다. 그러면 대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세포량이 늘은 거예요. 대과를 만들어지는 눈에 표도 안 나는 꽃핀 뒤에 왜? 세포량이 증대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꽃핀 뒤에 영양제를 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버렸죠. 꽃피고 난 뒤에 수정 달래나 그 수정 달래가 영양 조화라고 연매질 하면 그 전에 설탕을 먹이가 여기까지만 에너지사라고 딱 정해놓은 거고 전혀 차이가 나겠죠. 요 뒤에 한번 연매질이면 엄청난 세포량이 증대됩니다. 근데 만감류는 좋겠죠? 과가 크니까. 근데 밀감에서는 꽃핀 뒤에 영양제를 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세포량이 증대해버리겠죠. 이게 꽃핀 뒤에 연매 시비가 좋은 거냐 나쁘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갈라지죠. 그래서 밀감 밭에는 목매 시비하고 봄에 시비도 하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꽃피고 난 뒤에 꽃피기 전에는 연매심에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꽃만 피해가 수정 잘 시켜놓고 한 20일 지내가 그때 빌어주고 영양제 치고 빠져 키우면 어떻게 세포량은 작고 동글동글한 게 여러 개 많이 열겠죠.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꽃핀 전에 연매심에 꽃핀 뒤에 연매심에 두 개가 엄청나게 다르다. 키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핀대 영양제를 치면 키위가 세포량이 늘어서 큰 걸 만들어주는 조건을 맞아 있는데 그런데 꽃핀대에 얼마 있다가 어떤 그걸 두 분을 살펴볼 텐데 고놈이 세력양판나무 키위에 잎을 굳혀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알이 동글동글 작아져버렸어. 그 요즘 크니까 쪼여. 그런데 어떤 호르몬이나 잘못을 꽃핀 뒤에 강하게 성장을 시키려니 성장이 아니고 굳혀버려. 더 나빠져 있더라. 그것도, 그건 유튜브 방송에 아마 촬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보셔야 우리가 그 작물 키우는 데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만은 만감류와 일반 밀감에 대해서 달리 얘기해야 됩니다. 밀감에서는 초기에 꽃피기 전에 충분하게 연면심 해주고 꽃피고 난 뒤에 한 20일 동안은 띄워줘라. 그럼 세포량이 이미 결정이 끝나뿐다. 세포량이 끝난 뒤에 다시 연면심하고 비료죽에서 성장시키면 아주 좋은 형태다. 그렇죠. 요 내용 이때까지 한번 우리 교육받아 본 적 있습니까? 예, 제주도에서는 그 꽃비료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꽃비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지에도 꽃비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꽃비료를 하면 세포량이 증대된다는 거죠. 만감류에서는 좋겠죠. 만감류에서는 이식값을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만감류에는 이도 저도 없이 이식값을 맞추면 돼요. 그러나 밀감에서는 함부로 이식값을 그 쓰기 올리면 그 영양소로 인해서 세포량이 증대된다는 보고 하셔야 되겠죠. 저 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만감류를 예를 들어서 강사님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천편 기준해 가지고 1년에 요소를 몇 프로 뿌려야 된다는 건가요? 여기 있는 기준값을 맞추면 계절 이식값. 지금 육지부에서 많이 준 사람들은 사과밭에 지금 한 5포 이상 비료를 지금 줬어요. 요소비를 5포 이상 한 나무에
100평. 100평에 예. 5포. 예. 요소를요? 예. 샤인마스켓 포도밭에는 지금 비료 요소를 많이 준다는 100평 9. 9포. 그걸 한 번에 다 줍니까? 5포. 한 번에 다 주면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만 들어보면 죽지. 기계로가 측정해서 그 기준값을 맞추는 거죠. 기계를 측정해서 요 기준값을 기계를 맞춘다. 그렇죠. 이시라는 게 처음 측정했다고 그게 뭐 한 석 달 있다가 측정해서 바로바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시율을 비율로 해서 이제 그 요소 비료도 킬로 아저 평당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시율이라는 게 그게 뭐 어떤 때 보면 2년, 3년 동안도 거의 변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뭐 한 두 달, 석 달 만에 그게 이시율이 0.7이나 뭐 0.3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00평 기준에 100평 기준에 복합비로 한 포 0.8의 인시, 이게 로타리 쳤을 때 기준이에요. 이거는 전라도 영암에서 찾아온 거잖아요. 고구마밭에. 그런데 이 기준표를 누가 만들어낼 거예요? 이 기준표를. 그래서 복합비료는 이렇게 나오는데 코팅 비료는 0.2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마녀성 코팅 비료. 그래서 감자의 비료를 양을 늘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배되는 작물들은 빨리 먹어야 돼요. 속효성으로. 그런데 마녀성을 줄 필요는 없겠죠. 속효성을 계속 맞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비료 한 포는 100평에 미치는 양이 0.8의 20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관수로 했을 때는 10kg가 0.8의 20가 나온 거더라. 관수로 했을 때. 근데 이 기준은 누구도 뭐가 맞다고 기준을 잡을 수 없어요. 토양이 점질 땅에는 많이 비료를 잡고 있고 사질 땅에는 용탈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충청도에서 통화를 했는데 사과밭이 700평이에요 근데 요놈이 반턴은 항도 땅, 반턴은 마사이 땅을 이렇게 하다 작업하다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양을 비료 줬는데 아래쪽에는 마사 땅에는 이시가 났고 도장지가 나고 위에 항토 땅에는 도장지가 안 나요. 비료가 적정하고 잎이 두꺼우면 도장지가 안 나요. 잎 두께가 얇아지면 도장지가 많이 나요. 식물은 잎이 얇아서 떨어져도 도장지가 많이 나고, 잎 두께가 얇아도 웃자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힘이 없으면 더 커서 햇볕을 많이 봐야 된다는 본성 DNA 때문이에요. 제가 추정하는 거는. 그래서 희비량이 부족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전체 식물을 조사해 보니까 웃자라더라. 키가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작다 비료 두지러 들거든요. 고추가 비료값이 이시가 맞으면, 이 양대로 맞으면 키가 딱딱딱딱 작게 올라가요. 그리고 고추도 어마어마하게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밝혀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계속 기술을 더 개발해라. 그래서 기초가 되는 걸 계속 개발해가 놓는 겁니다. 근데 요소는 주면 이시값이 잘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요소 비료는 암모니아 퇴질소이기 때문에 토양에 가서 질 상태로 바뀌어야만이 측정이 됩니다. 요소를 물에 풀어가지고 측정기 담그면 제로, 중성입니다. 요소비료는 중성. 토양이 들어가서 결합해야 질산태로 바뀔 때만이 측정된다. 그래도 비료를 주가 20값 맞추고 있어요. 요소비료를 줘가지고. 조금 답변이 됩니까?
조금 공부를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예. 강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요거를 완전히 기초를 지금 배제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영상이 많은데 모든 강의에 가서 기초부터 하는 것들 이게 발전이 없어요. 기초부터 하는 것들. 그래서 강의가 중간에 이제 조금 수직 올라간 상태에 강의하고 있어요. 기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칠판이 나와가지고 4개대 이식값도 글로 썼습니다. 원을 그려가지고 계절별로 비료가 달라요. 흡수 시간에 따라서. 선생님 그 노지에 예. 저는 저 90년대 해가지고 작년 달입니까 올린 안 달렸어요. 예. 그 거기도 이제 요 나는 목화를 뿌릴까 하는데 요소 뿌려도 됐나요? 토양 알아요. 토양을 모르면 나무에 청태가 끼인지 안 끼인지 보면 됩니다. 시퍼렇게 청태가 끼면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청태가 안 끼면 복합비로 28다시나 질소량이 좀 많은 걸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선생님 맞자다가 한 가지 잘라지고 두 가지 잘라진다고. 자, 이거 하나 사이에 자꾸 주고 옛날에 우리가 그름을 파고 엮고 퇴비 뿌릴 때보다 유실량이 많고 토양이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300평당 한 포 정도 그래야 돼요. 뭐 그래 작게 줘도 됩니다. 그건 열매가 안 달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300평에 한 포를 줄 거냐 세 포를 줄 거냐 나눈다면 그거를 더 줘버리면 내년에 그 착과량이 늘어납니다. 도장지 좀 놔도. 근데 300평에 한 포 준 거하고 300평에 세 포 준 건 엄연히 다르다. 근데 세 포를 준 게 좋으냐 한 포를 준 게 좋으냐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본인 선택을 안 해보니까 모르죠. 선생님이 선택해 주 그래서 지금 나무가 죽고 있는 거는 뿌리가 영양을 못 가져와서 잎이 시들어서 죽는 거다. 근데 나무가 똑똑해가지고 전체가 죽지 않게 해서 한 가지씩 죽여요. 한 가지씩.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전체가 죽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죽어요. 식물들이 감자가 더우면 이파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파리 한 개만 시들어버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요놈 하나 잘못되고 내는 사는데 문제없다. 왜 그러냐? 수분은 35%가 있는데 시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시드냐? 입속에 설탕량이 적어서 시들어요. 근데 수분이 없으면 시드는 거하고 수분이 있는데 시드는 거하고 두 가지 모양이 달라요. 수분이 있는데 시드는 거는 탄수화물이 없어서 가리가 받아들여서 시들기 때문에 이파리가 한 개만 시드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는 멀쩡해요. 그런데 전체가 시드는 건 이제 수분이 없어서 시드는 게 전체 시드는 경우가 있어요. 수분이 35%인데 한 가지만 시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입속에 탄수화물 설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식물이 먹어야 될 기준값을 잘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료량에 해당한다. 그래서 꽃핀 뒤에는 연면 시비와 비료를 아주 그 노지 밀감이나 하우스 밀감에 대해서는 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세포량이 늘어나 밀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감에서는 치유에서는 다른 대과정에서는 꽃핀 뒤에 연면식을 해서 최대한 널리 알이 크고 좋아지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꽃핀 뒤에 연면 희비는 골드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 여기에 설탕이 약 3kg까지 들다 됩니다. 1.5에서 3kg. 근데 열매가 커지면 탑구공만 할 때는 설탕을 쓰지 마라. 왜 그러냐면 과일에 설탕 얼룩이 진다. 때가 낀다. 설탕이 요렇게 내쳐가지고 그게 까만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설탕을 쓰지 마라. 역시 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이 컸을 때 키위 털에 설탕이 들어가면 그 안에 까만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키가 작을 때는 털이 많기 때문에 옆면십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키가 좀 크면 털이 느슨해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설탕은 복숭아는 조금만 할 때 구슬만 할 때 설탕 쓰지 마라. 포도는 샤이마스케 같은 게 녹두할 만할 때 설탕 쓰지 마라. 봉지 싸고는 써라. 그 말은 설탕이 어느 부위에 묻으면 까만 곰팡이가 피는데 그건 해가 되지 않는다. 그 설탕을 대표님 그거를 한 마리 몇 마리인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오늘 첫 방에 있는 분들이 알지. 아, 한 마리. 한 마리 어느 정도야? 네, 그러니까 저 저렇게만 하면은 요거는 물 500ml 이해를 못. 수비단말. 그렇죠. 예. 특판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 500의 기준을 강의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500리터 기준이라고. 예. 황금을 놓고 있으면 500리터와 100캔 기준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특판 농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농업이지. 그렇기 때문에 황금을 놓고 있으면 500리터와 100캔 기준의 기준값을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리터 100캔 기준. 만들어서는 안 팝니까? 예? 여당에 조천 농협에 팔고 대정에 팔고 오늘 제가 왔을 때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은 한 번에 해결을 하긴 하나 쓸 때 못 쓸 때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나 한 번에도 해결할 수 있다. 그거만 먹는 순간에 그런 좋은 점과 편리성이 있으나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대표님, 예. 뭐 설탕 대신 뭐 누수가나 꼬라잡이겠지요. 옛날 말든 꼬라잡이 썼잖아요. 설탕. 설탕도 때가 끼는데 당미 치면 때가 더 많이 끼겠죠. 찌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때가 많이 낀다. 이물질이 많다. 직접 들어가긴 합니다. 직접. 사카린은 식품이지 않습니까? 식품이기 때문에 직접 침출해서 당을 내긴 해요. 단맛. 단맛이지 당은 아니에요. 그 지금 강의 쪽에 한 말씀인데, 예. 그 우리 농가에 그 땅에 가서 영양제를 사서 말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 말이 좀 그거는 저보고 오지 말아 소리죠. 저도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걸 써주면 좋고 집에서 만들어 쓰는 거는 본인이 하시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FBI도 몰라요. 코카콜라 만드는 비밀은 전 세계가 몰라요. 먹고 살라고 그거 하나 개발했는데 그거 돌아가면 이게 열심히 한다면 지금은 만약에 골드브릭이라는 콜라가 있는데 예. 현재 7월 8월 아니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이제 방금 나올 건데 지금 질문하시는 7월 15일 이후에는 만생종에 의해서 기준을 7월 15일 이후에 그러면 요거는 7월 15일 이전 예, 7월 15일 이후에는 칼라가 씁니다. 근데 요거는 예, 두 번에 한 번을 쓰고 로테이션으로 써라. 7일에서 10일 정도 7 내지 10일 간격 7 내지 10일 간격으로 로테이션을 쓰면 잎이 두꺼워서 살이 쪄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모든 거는 이파리가 살쪄 있는데 뭘 또 합니까? 이파리가 살쪄 있고 최상으로 되어 있는 건 영양제는 보조적으로 쓸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맛과 품질에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맛과 품질에서는.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는 칼라 1.5 내지 2리터 설탕을 쓴다면 500g 그리고
지금 7월 15일 정도 돼서 수세가 약할 때는 요소를 섞어서 해요. 그렇죠. 500g까지는 장애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방금 내 질문하신 내용 있죠. 요소를 써도 됩니다. 이때 이후에는. 왜 이전에는 요소를 쓰는 강의 잘 안 하냐면, 잎으로 살짝 살짝 주다가 보면, 방금처럼 잎이 비가 오거나 장이 오면 훅 떨어져 버려요. 한 방에. 뿌리에서 비료를 정확하게 잡아가 올라와야 되는데, 잎으로 영양제만 의존해가 식물 살다 보면, 장이 오면, 과일이 커지면, 그 양이 공급을 따라 할 수 없어요. 잎으로. 뿌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잎으로 주는 거는 양도 작고 공급 방법이 체계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7월 15일에는 이미 뿌리에 비료 주고 두 개 동시에 써도 같이 끌어올리고 비료 양을 더 늘려야 된다. 봄에 함부로 연면시비에 요소를 쓰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나면 비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뿌리에. 뿌리에 비료가 있는지 없는지 재배하다가 여름 돼서 훅 나빠지게 돼요. 비가 오거나 날이 뜨거워질 때 영양 이동이 많으면 뿌리에 있는 게 공급이 딱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달 되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잎에다가 요소를 쓰라는 강의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럼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해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과일이 키위가 잘못되고 있는 거. 잎이 떨어질 때는 키위에 요소를 이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요소를 써서 빠른 시간에 보충해줘야 되지 더위도 안 타고 장애 없다. 더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후 7월 15일 이후에는 골드칼라 1.5L 설탕 1.5L 설탕 여기다가 그러면 이 양을 여기에다가 플러스 할 수 있는 거는 잎이 노랗고 얇으면 설탕을 쓸 수, 요소를 쓸 수 있습니다. 1에서 2kg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잎이 질소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요소를 빼고 가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게 좋다고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플러스, 염화가리. 가리도 1에서 2kg까지 쓸 수 있으나 조금 위험하다. 알려줄 수 있으나 요거는 좀 위험하다. 왜 그러냐? 잎이 얇은 데 써버리면 더 얇아져서 더위를 타서 과실이 낙과되기도 한다는 거죠. 가리 성분을 썼을 때. 그래서, 식물 재배에서는 상당한 우리가 잎을 항시 가서 만지보고 부드럽고 두꺼워야 되는데 요놈이 얇고 딱딱하고 오므려진 건 양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가 망감류냐 밀감류냐 두 개는 차이가 있다. 망감류는 크고 맛있고 색깔 좋으면 되는데 밀감은 크고 맛없고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상품 기준에서 떨어지니까 밀감이 우리가 밀감도 크고 당부리스를 15부리스 넘게 만들었으면 뭐 사도 8천 통이니까 다 팔아먹겠죠. 근데 큰 것이 당도마저 없으니까 못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본에서 밀감을 기준을 잡을 때 작은 거는 그나마 당도가 좀 있더라. 그래서 작은 거에 기준을 정한 거죠.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기준이 일본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일본의 밀감도 그래되는 게 한 박스에서 쓴 게 몇 개 나오고 제주도의 밀감의 육지에서 우리가 많이 사 먹어요. 그런데 박스 열면 이미 멀쩡하게 뭐 한두 개 이상 없는 박스 잘 없어요. 분명히 제주도에는 우리한테 산 거 안 보냈어요. 그런데 영양 부족으로 밀감이 보관력이 떨어진 게 와요. 보관력이. 그래서 상해요. 제가 5월 말에 와가지고 6월 달에 가져간 밀감이 제주도에서 가져간 밀감이 아직도 먹어요. 육지에서 집에 가정용 냉장고 하나도 아직 안 섞어 있어요. 오늘도 간식으로 먹으려고 조금 들고 왔는데
그런데 밀감이 잘 썩는 우리는 영양 부족으로 썩어요. 1월달에 가져간 레드향하고 레드향하고 천향하고 한라봉 아직도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쪼그려가지고 1월달에 가져갔는데 12월 말에서 1월달에 내가 나왔거든요. 와가지고 그때 가져간 천향이 아직 살아있고 레드향이 저 한라봉이 살아있어요. 썩지 않고 가져가 하나씩 줘봐서 아니 바꿔 맛이 있습니까? 저 밖에가 우리 노란 차 어떤가요? 예, 아니 노란 차? 아니 그 12월 달에 한라봉 천향을 가져갔다고요? 12월 달에 가져가 아직까지 집에 냉장고가 물이가 있어요. 그게 칼슘 중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칼슘 중에 있습니까? 무슨 영양제? 칼슘제라고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저장력은 여기 있네. 탄성. 맛이 없을 건데 뭐. 맛있어요. 저장력은 탄수화물이 있어요. 저장력은 설탕에 있는 거지 저장력이 칼슘제 저장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다 나가면 또 성냉이 그거는 가리가 많고 질소가 적었어요. 잎이 두껍고 당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잎이 얇고 당도가 올라가면 저장이 안 돼요. 잎이 두껍고 당도가 올라가는데 잎이 얇고 당도가 올라가면 저장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연한게 예. 부르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뿌려도 됩니까? 노지, 예. 노지에. 예.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고 나서 요, 저보고 욕을 하면 사가지 아니 말고. 아니 아니. 그 말은 지금 밀감의 상태가 지금에 와 있는데 가을에 어떻게 될 거냐는 우리 밭에서 이미 장애가 와 있는 밭들이 많아요. 노지는 많이 없어요. 하우스는 지금 벌써 와 있어요. 하우스 급조생과 지금 저 유라 실생이나 유라 조생 같은 경우 지금 저 불땐 것들은 딸 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미 갈이 가다 대가 배꼽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밀감을 갖다가 키울 거냐 당도를 올릴 거냐 선택을 하시죠. 그러면 많이 올게 많이 열었어요? 적게 열었어요?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렸어요? 네. 그건 아무리 써도 괜찮아요.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아요. 아, 요소비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요소비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아요. 왜? 많이 달렸기 때문에. 본놈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세포량이 안 많다. 요 세포량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세포량이 안 많기 때문에 이놈은 무무무만큼 다 돈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을에 가서 밀감이 안에 조그마한 게 붓은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세포량만큼 암 커서 붓은 거거든요. 지금 아무리 비료줘도 이렇게 크진 않아요. 왜? 세포량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료도 요소비료 충분히 자주 주고 자주 줘라 소리는 20일 안에 줄을 소리. 예, 계속 주이소. 주고, 그 다음에, 딱이 45일 전에, 약 30일에서 45일 전에, 그때 NK를 주면 될 거예요. 그때. 여기 연한데 사가지고. 아니요, 그때 바닥에 NK 주고, NK 지상부를 주는 걸 요렇게 주고. 요게 바뀌진 않아요. 요거는 그대로 가고, 뿌리에 주는 비료가 바뀌어야 돼요. 예. 가리가, 온도가 내려가면 가리 흡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을에는 가리가 잘 먹어요. 온도 낮을 때는. 그리고 해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NK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소 비료가 없는 상태에서 NK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료가 NK 보면 우리가 쓰는 게 18-0-18 이걸 쓰죠. 요 비료. 네. 그럼 이 비료를 쓰는 것 때문에 요게 18 숫자가 암모니아 대질소가 가스가 빠지면 10, 요게 12.6이 돼. 그럼 12.6에 18이 되거든요. 그럼 가리가 많아서 그 감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럼 잎 두께가 안 두꺼워진 상태에서 담도만 올린 거거든요. 그건 저장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 비료 성분 때문에 안 맞아요. 당은 올렸는데 밀감이 저장력이 떨어지고 유통에 잘 부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일이 완벽하게 안 컸거든요. 잎이 펴지지 않았거든요. 잎이 쪼그리한 상태에서 익어버렸는데 그것마저도 붓고 있다는 거죠. 붓었다 소리는, 깽이 붓었다 소리는 세포량만큼 성장을 안 해서 붓었다. 아주 요 애매합니다. 요 설명하기도. 당도가 있으면 커야 된다. 그것도 안 맞거든, 규진. 그래서 많이 여는 집에는 최대한 희비량을 늘리면 된다.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나무가 청태가 꼈어요. 시퍼렇게. 나무 치까 하니까 조금. 그 바닥에도 청태 껴요. 아, 청태는 안 꼈어요. 나무가 여기 시퍼렇게 청태가 안 끼면 안 꼈을 때 줘야 되는 비료와 청태가 꼈을 때 비료 여는 준비 되게 달라요. 비료를 워낙 안 줘가지고 청태가 안 꼈다면 그거는 21다시 복합비료에다가 요소를 한 포 섞어주는 게 좋겠죠. 예, 21다시 한 포에다 요소를 섞어주는. 그러면 그게 맞아지는데. 그런데 청태가 끼었다면 갈이나 다 동시에 있다. 청태가 끼었다면 그거는 요소만 주는 게 낫다. 요걸 모르면 기술센터에 흙을 파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청태를 분석해주는 요소를 주라. 그렇죠. 예, 청태 끼인 나무들은 거의 대다수 토양 분석해보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과다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노랗고 장애가 발생하더라. 그게 제주도에 있는 밀감밭이 거의 대다수 청태가 끼어있고 이파리가 노랗게 되고 밀감이 쪼개지는 것들은 다 인산가리, 과다, 질소 부족이더라. 지금 진행된 거는 중지가 안 되고, 그렇지. 질소가 부족해지면, 과피가 고온 열상을 입어서, 이 고온 열상이 되면 과피가 굳어버려요. 과피가 굳은 것이 성장을 하면 쪼개져버려요. 질소 부족에서, 과피가 고온 열상이 질소 부족에서. 그 잎 두께가 얇아서, 몸 전체에 함수량이 낮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세포량이 작은 것은 비료를 계속 주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열과 현상이 발생 안 하는데, 그 세포량이 양에 따라서 이건 질소량을 또 달리했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질소 부족은 과피 고온 열상이래. 질소 부족. 질소 부족. 우리가 레드향이 쪼개진 게 껍질이 얇거든요. 그 과피 고온 열상이 잘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요만큼 때 뚝뚝 떨어지는 거죠. 밀감 수증대가. 그 닭똥비료 주고 난 뒤 그 뒤에 잘 떨어져요. 아니 지금 그 보면은 요소를 계속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단 청태가 끼는 조건에서 우리가 안 볼 때는 청태가 지금 청태 안 낀 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물, 이 관절을 다 하우스 안에는 물을 계속 주기 때문에 청태를 남길 수 없고 다 잃었는데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저 보니까 이 과피 고온열 그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는 우리 지금 다 지금 적과하는 시기거든. 지금 적과 네, 3타 적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달리니까 그 하는 건데 질소를 계속 주면은 그 적과를 안 해가지고 그 밀감이 대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육지에서 샤인마스켓을 포도를 일본에서 이파리 12장에 700에서 최고 800g 따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파리 12장에 1kg 4송이 땄습니다. 이파리 석장이면 포도 1kg 한 송이 땄다는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거는 이 식각과 잎 두께만 맞춰주면 성장을 계속한답니다. 잎 두께가 얇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세포량에 결정을 하는데 세포량만큼 성장하는 입 두께 비례합니다. 우리가 입 요리를 해서 그 못 키워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100평당 요소를 한 푸를 살포를 해가지고 네. 진해가 내년에는 이 한 푸 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니요. 그거하고는 무관하고 요 세포량하고 관계있습니다. 요 세포량하고 세포를 작게 만드는 비를 짓겠어 괜찮아요. 작아도 안이 꽉 찰 거니까. 세포량은 많이 만들어 놓고 꽃핀 시기에 연매십을 해가지고 꽃피고 난 뒤 연매십에서 세포로는 늘려놨고 비로는 지우소란주가 더위를 타고 그때 과피가 열상이 쪼개지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럼 잎이 두꺼우면 함수량이 늘어나서 잎이 뿌리 껍질이 두꺼워서 안쪽이 좀 쑥쑥해요. 열과 좀 아니라죠. 지금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뇌대항을 계속 보는 우리 장목관인데 예. 네. 뇌대항이 한날이 클라면은 우리가 교육받은 게 250수가 되어야 미리감 하나를 키울 수 있답니다. 이파리야. 그런데 예. 미리감을 많이 달려서 요소를 조선하려 멀었다면 입수가 없는데 그 나무가 이파리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배한 방식이 고고고 옛날에 배한 방식이 고고고 이파리가 그래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잎이 개수를 줄여야 황금화농구에서는 잎의 석장이 힘없이 일을 하거나 한 장이 일을 하는 것 동일하다. 저는 잎이 없어도 커요. 잎이 없으면 커요. 네. 잎이 석장이 힘없는 게 일을 하나 한 장이 일을 하나 동일하다. 엽수가 엽수가 적어도 동일하게 키워낸다. 잎 두께가 잎 두께가 얇은 거는 과실에 주고 묵고 살고 남아 있는 게 두께다. 남아 있는 게 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잎이 얇았을 때는 밑으로 예 그래서 개수를 줄이는 거고 줄이는 거 그다음에는 나무 잎이 두꺼웠을 때는 물어 쪽으로 개수를 많이 달아도 다 키워낸다. 예, 그래서 잎에 있는 거는 우리는 상록수를 키우기 때문에 1년 365일 잎이 두꺼워야 돼요. 그건 레드향 대과정이거든요. 그럼 어떤 집에는 큰 게 나오고 어떤 집에는 해그레 비실비실하고 뭐 때문이야? 그걸 밝히지를 못해요. 저는 뭐 제가 뭐 꾸준들어온 건 아닙니다. 요게 요 놈이 많아가지고 장에 일어나는 걸 정 아, 요거를 개선하면 밀감은 잘 커요. 요 놈이 중간에서 밀감이 레드향이 밥을 먹는데 짜봐서 못 먹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그래서 이걸 개선해 주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짜니까 죽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면 짜보면 문제가 물이 캐는데 사람은 물이 캐는데 식물이 짜보면 뭐가 빨리 움직여? 설탕이 빨리 움직여요. 탄수화물. 그런데 설탕이 빨리 움직여서 뿌리 가서 가져오면 와야 되는데 올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공회전이 돼버려요. 경운기 가바나 올리도 안 올라가는 꼴이죠. 경운기 아무리 가바나 올리도 기름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밀감이 크라고 적과를 많이 해요. 적과를 한다고 큰 거 안 나와요. 그럼 보시죠. 왜? 세포량하고 큰 게 있고 적과를 해도 볶으면서 큰 게 있고 두 종류거든요. 볶으면서 큰 거는 세포량이 많은 건데 영양이 적어서 그런 거고 아무리 키워도 안 크고 돌대처럼 단단해지고 알마 꽉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포량이 적은 거를 키운 거고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배우시고 시비량을 맞추면 밀감이 전년도에 작았더라도 올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 만감리에서는 요 부분을 정확히 푸셔야 됩니다. 적과는 많이 했는데 딸때에 붙었다. 그러면 세포량은 많은데 비료가 작아서 아니 알을 못 채운 거고 크기는 작은데
안 따난 거는 뭐냐? 잎이 두꺼워서 알이 꽉 찬 거다. 부은 것이 당도가 좋으냐? 알이 꽉 찬 것이 당도가 좋으냐? 어느 게 당도가 좋습니까? 알이 꽉 찬 게 알이 꽉 차야 노래죠. 그 욕, 욕심이 몇 가지 돼야 돼요? 당도가 있어야 되고 커야 되고 욕심이 두 가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위로 욕심은 안 죽이냐는 거죠. 밥을 먹여서 살을 찌워서 따먹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비로는 냅다 안 주고 밀감만 크라고 속구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내가 이 모르는 소리로 하는데 아주 멍청한 소리인데 바닷물 요법을 써보세요. 개뿔 그거 쓰다가 딱 뒤져 짜봐서 성향을 사용해야 돼요. 영양은 좋으나 영양은 좋으나 시간이 지나면 땅에 축적이 된다. 맞습니다. 좋은 것도 맞고 나쁜 것도 따라옵니다. 순간적으로는 전체는 좋은 게 따라오는데 공기에 가서 어떻게 이겨낼 거냐. 바닷물에 육지에서 녹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염이 들어있어요. 봄에는 하늘 땅만큼 좋아요. 좋은 게 사장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가리는 염이다. 염은 공기에 잠깁니다. 염.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석해야죠. 전기에서는 바닷물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내겠죠. 왜? 미네랄이 많고 영양이 충분한데. 그런데 요게 공기로 들어가는 순간 여름에는 바닥에 떨어진 것도 해를 주고 먹은 것도 해가 된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우리가 안 해본 거 없죠? 미생물 농법, ECM 농법 뭐 다 해봤죠? 안 해본 거 있죠? 집에 가면 뭐 말통, 뭐 큰 통, 작은 통 뭐 다 있죠? 심지어 그 자연농업, 유기농, 친환경 한 30년 된 분도 요 측정기 사가 됩니다. 기술센터 분석해보니까 토양에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고 전구지 빌 때마다 진입하리가 많아가지고 인산가리 과다되어 있는데다 요소 밀어주니까 진입하리 하나도 안 나와요. 토양에 많이 있는 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가리가 과다된 밭에는 옆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밑에 전구지 깨끗하게 나와요. 대추나무 없는데 떨어지는 햇빛 바라보는 건 뭐한테 진입하리가 다 나와요. 그 제주도 쪽파가 비싸요. 근데 쪽파 재배하면 되나요? 잘 안 돼요. 왜? 텃밭에다가 퇴비 주고 복합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인산가리가 가다해서 이파리가 오실라지 죽어요. 근데 오실라지가 죽는 원인은 뭘 많이 먹어서 그러냐? 가리를 많이 먹고 있어야 된다. 소금, 염기를 많이 먹고 있어야 된다. 온도가 낮을 때는 참 좋아요. 배추 가을에 배추밭에 바닷물 떼다 치면 사양시간이 좋겠죠. 온도 떨어질 때는. 근데 그 배추 모종물하고 바닷물 뿌리면 가요. 바닷물이 좋은 점 시기가 있다. 온도. 온도가 낮은 시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제가 뭐 따지거나 우리 사장님을 핀잔주기 하는 뜻은 아니니까 제가 표현한 이론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다음에 바닷물을 썼을 때도 좋은 적도 있고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본인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원인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을밭에 쳤는데 봄에는 좋았다가 마을 뺄 때 되니까 아 고슬러져 버려 바로. 그거는 염에 탄수화물 이동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이해되죠? 꼭 이해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바닷물을 쓸 때는 얘를 장애를 좀 줄이려면 설탕이란 좀 여기 써야죠. 그러면 좀 풀리겠지. 내가 먹는 것은 전부 먹어야 돼요. 고춧가루 빼고요. 나무는 내가 먹는 건 전부 먹어야 돼. 그래서 부뚜막의 양념으로서도 우리는 식물을 다룰 수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거의 대다수는 우리 농협에서 팔고
마트에서 파는 걸 써라 그러지 안 파는 걸 써라 소리 안 해요. 제일 수월하고 제일 편리한 방법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과피 고온열상에서 쪼개짐이 생기는데 그거는 전장에 한번 열을 먹은 거는 과피가 고온열상을 입은 거는 과피가 잘 안 달아요. 근데 또 질소 부족 가리 가다해서 그늘에 있는 것도 쪼개져요. 그늘에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잎의 두께는 탄수화물 양은 잎의 두께고 잎의 두께는 과일의 껍질의 두께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과일 껍질이 두껍다는 것은 함수량이 많기 때문에 열상을 아닙니다. 탈수에 안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겨우 개연한 게 약 지금까지 온 게 약 7월 15일까지나 약 8월 초 정도까지 지금 요거까지 온 게 지금 제가 강의한 대로 지금 온 게 지금 요 시간까지 온 게 아까 2시부터 시작해서 온 게 요겁니다. 이후에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생산량이 늘어날까요? 생산량이 한라봉 같은 거는 과피가 두꺼우가 열상이 잘 안 일어나요. 그것도 물론 일어나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후에 질소비를 주고 연매실에서 충분히 크면 자기 세포량만큼 충분히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 해마다 레드향이고 한라봉이고 천향이 좀 붉은 것이 나온다는 것은 세포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료를 많이 줘도 된다. 붓고 밀감이 나오고 붓고 것이 나오는 건 지금부터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 왜? 그거는 세포량이 올해도 많다. 세포량이 많은 건 세포량만 비료 줘야 됩니다. 충분히. 그래야만 품질 좋은 과실이 생산된다. 그런데 우리 밭이 해마다 쪼개진다. 해마다 많이. 마지막에 익을 때 쪼개지느냐. 지금 쪼개지나 또 다르겠죠. 지금 쪼개지는 전 단계에 비료 줘야 되는 거고 전 단계에 앞으로 맞기가 좀 지금 쪼개지는 것들은 앞으로 맞기가 좀 어려워요. 9월 달에 많이 벌어져요. 9월 달에? 네. 그 논이 밀감이죠? 아니 하우스. 하우스도요? 네. 9월 달에? 저 내일이요. 아 그러면 지금 장막이 이후에 일어난다는 결론이거든요. 장막이 이후에 아직까지는 과피가 두껍다. 그러면 그때 벌어질 거는 지금 빌어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소 빌어주고 연매실에 하면 그건 다 풀려요. 9월달이니까 아직 두 달 전이니까 한 달 반 전이니까 과피 열상을 안 입었다. 과피 열상을 안 입고 아직 과피가 두껍다. 그래서 그건 풀립니다. 예, 네. 지금의 9월 초에 벌어져요. 9월 중순에 벌어져요. 언제 벌어져요? 8월달이야. 8월 중순 그것도 벌어질 거다 해도 못 막아. 쉽게 안 쉬워. 이미 과피 고온 열상을 입을 경우가 많으니까. 9월달에 벌어지는 건 쉬워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 안에 아직 과피가 두꺼우니까 열상을 안 입었다는 거죠. 9월달에 많이 벌어져요. 9월달에 벌어지는 건 지금부터 요소 주면 괜찮아요. 아니 우리 반초 먹자. 예, 9월 달에 벌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껍질이 두껍다 소리고 8월 달에 벌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8월 중순에 벌어지는 거는 그거는 지금부터 껍질이 얇다 소리예요. 하나씩 벌어져요. 이미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두꺼워 이렇게 펴 있고 만지고만 촉촉하게 두꺼운 것들은 열상 안 나옵니다. 과피가. 그래서 햇볕에 뒤는 사과나 햇볕에 뒤는 밀감들은 잎 두께가 얇다. 잎 두께가 얇아서 과피의 몸 전체에 과일나무 전체에 수분이 적다. 과일나무는 수분량을 결정할 때는 잎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양만큼만 물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노지 밀감이 가무사를 타면 요소비를 더 줘라. 그럼 요소비를 주면 가무사를 안 탄다. 요소비를 주면 가무사를 안 타요.
왜 안 타느냐? 뿌리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면 입에 가서 탄수화물이 되고, 탄수화물 있으면 안개를 잡아먹고서라도 살이 쪄버리고 수분 흡수하는데, 그런데 잎이 요리 쪼무르지가지고 노릇탱탱한 거는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을 안 먹어요. 물을 먹는 순간에 우리가 설사해서 말라 죽어요, 지가.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거나 온도가 나빠질 때 일어날 영향이 적습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다른 강의에 전혀 안 한 내용들이 많아요. 다른 유튜브에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적어와서 강의를 안 해요. 하면서 풀어드려요. 머리에 있는 걸 하면서 여기에 질문 내용대로 이끌어가면서 풀어드립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맞는 강의가 되니까. 저는 여기 와서 저 매뉴얼대로 쫙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 농가들이 반응이 나오니까 그 반응을 읽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일기 쪼개지는 분들은 꽃 피우고 난 뒤에도 연면식 해야 되는 거고, 늦게 쪼개지는 분들은 비료를 잘 주면 거의 맞아요. 하고 있는 그게. 늦게 쪼개지는 거는 9월 달에 쪼개지는 거와 8월 달에 쪼개지고 7월 쪼개지고 다 다르니까. 일찍부터 쪼개지는 건 처음부터 전대 매뉴얼에 다 해야 돼. 늦게 쪼개지는 하나 한두 개 빼도 되고. 선생님이 봄에는 태기비료도 안 부르고 요소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망감류는 다 줘야 돼. 무조건 켜야 되니까. 근데 단 토양 분석해가지고 토양 분석해가지고 기술센터에 분석한 자료를 응용해서 해라. 자료를.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퇴비 줍니까? 안 줍니다. 복합비 줍니까? 안 줘요. 엔케 줍니까? 안 줘요. 당근은? 요소만 줍니다. 제법은 어디나 해요. 네. 당근은요? 괜찮은데, 예. 작년에 해보니까 요소를 많이 주니까, 예. 그 착색 시기가 달라요. 착색 시기는 요겁니다. 착색 시기가 세포량 때문에 색이 빨리 나는 거 있고 늦게까지 크면서 나는 것도 있고. 요거 때문에 연면 시비가 고루 잘 맞아야 되는데 여기 잘 못 맞아가. 요 놈은 연면 시비 맞는 게 더 커야 되고, 요 놈은 세포량이 빨리 익어버리고. 요 차이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아까 계속 셰퍼랭을 이야기했죠. 예. 그 시기에 연매죽을 쓱쓱하고 있을 때 요놈이 제대로 맞은 놈하고 아마 두 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번 차이. 세 번 맞아야 되는 걸 갖다가 한 번 아마 두 번만 맞은 거죠. 그러면 요놈은 작아져요. 작은 놈은 빨리 착색이 되고 큰 놈이 착색이 많이 늦게 됐다. 그러면 셰퍼랭이 큰데 그럼 더 질소량이 그렇게 요소비를 줘도 부족하다. 왜? 가리가 많아서 더 못 주니까. 지금도 비료 주시면 못 주잖아요. 이 시간 높아서. 2.4태면 이미 죽을 단계에 와 있다. 여름에 1.8이 되어 있는데 2.8이면 죽을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다고 지금 비료를 안 주면 안 되니까 죽어 있는 거고. 그 비료를 죽어도 잘못되면 맹물을 뿌리고 풀어주는 거고. 다른 비료를 못 주죠. 못 줘요. 뭘 줄 수, 우리가 마음껏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주고. 옛날에 퇴비를 많이 주고. 네, 과거에 그러니까 그 100평에 27비 한 포를 그 매달 주다시피 해가지고 땅이 완전 연기화되죠. 땅이 그냥 뿌리가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저 비료를 안 주고 그냥 요소비료만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새뿌리도 조금씩 나는 하얀 그 백태비료나 복합비료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평에 지금 가수작가를 해서 물을 주는 게 잠깐 있어보세요. 예. 예. 아까 얘기한 지금도 그 저 올 2월 달에 딴 밑간이 밭에 있는 게 지금도 있어요. 안 썩죠? 잎이 지금도 저 놀이끼리 해가지고 여태 썩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크게 이상해. 방금 요소비를 줬는데 밀감이 안 썩어요. 우리는 요소비를 작게 줘가지고 밀감이 썩은 거지. 정상적으로 큰 밀감은 자기 본능 때문에 안 썩게 되어 있는 하나의 칼이 있어요. 근데 황금을 놓고 해서 여기 골드 칼라 속에서는 다량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그래서
단단하고 품질이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과든 밀감이든 과실이 잘 안 썩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파면 그 세포가 완성이 되면 사과 같은 거는 깎아내면 뽀얘요. 우리가 일반 사과는 깎아놓으면 금붉어지죠. 근데 황금을 놓고 사과는 쪼개가 끊어두면 겨울에 세균이 없을 때는 한 달, 두 달 동안 뽀얗게 그냥 말라요. 살금살금. 근데 일반 사과는 쪼개놓으면 뻘그리하게 바뀌어요. 근데 뻘개지고 안 뻘개지고는 과실의 독성이 있고 없고 차이에요. 과일의 독성이 없으면 동물이 잘 먹게 돼 있어요. 맛있고. 그래서 과일이 완전히 익었을 때는 독성을 빼요. 왜? 씨앗 번식을 위해서 곤충이나 동물이 먹으라고. 그럼 색깔이 좋고 향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맛있고 소화 잘 되고 그 동물이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그리고 과실은 동물이 쪼아 먹다가 썩지 않아야 된다. 이게 황금을 놓고 이론이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놓고 한 것들은 사과나무 가을에 익었을 때 새가 쪼아 먹으면 말라버립니다. 안 썩습니다. 그대로 붙어가지고 썩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복원시켜버려요. 그게 본 모습으로 DNA 돌아갑니다. 네, 하여튼 여기 우리 그 먼저 하신 분은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요. 네, 질문. 내가 그 복합비료를 뿌리나 요소를 뿌리나 네. 한 번 뿌리는 게 천평에 다섯 볼을 뿌리는데 네, 천평에 다섯 적게 뿌리는 것과 많이 뿌리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물을 줘서 그 비료를 높게끔 두는데 너무 작게 줘서 문제가 많네요. 네? 너무 작게 줘서 문제가 많네요. 그게 적습니까? 예. 네. 이거 조금 주가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아니 천평에 녹아야죠. 천평에 다섯 번 100평 10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작게 줬다 말도 많고 많이 줬다 말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비료에 토양에 인삼가리가 많이 있는데 주면 인삼가리 필요 없는 건 죽고 21-17 비료는 뭐냐? 가스가 빠지면 14.7%의 질소예요. 그럼 이건 인삼가리를 늘리는 비료죠? 그럼 요거는 비료가 우리 밭에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겨울에 늦게 주면 이것도 장애 없이 먹어요. 그러나 내년 여름엔 이게 장애 줘요. 내년 여름에 올 여름에도 장애 줘요. 초반에 줬던 게 이제 장애 주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번 주는 양인데. 한 달에 한 번 주고 이 양이 이제 잎이 펴져 있고 밀감이 하나도 안 쪼개지면 잘 하시는 겁니다. 한 달 한 번씩. 밀감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네. 그럼 크기는요? 아, 크기도 괜찮아요. 크고. 가을에 부꾼 게 없습니까? 수확할 때. 부꾸는 것은 그건 온도를 맞춰줘야지 하우스는. 온도 차이에요. 벌어지는 저 부꾸는 것은. 아. 온도를 잘못 맞춰줄 때는 밑강이 부꾸지요. 부꾼다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 8월, 9월 달에 밀감 벌어지는 것도 물을 주는 물 관리에 있어요. 물을 잘못 주면은 밀감이 다 까지게 됐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는 맞고 안 맞습니다. 잎이 두꺼워야 물을 먹는데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을 안 먹습니다. 잎 두께만큼 물을 먹어야 있는 거죠. 물을 진짜 아침 물하고 저녁 물하고 틀려요. 아침에 물을 줬을 때는 수증기로 인해서 하우스가 열이 심으니까 밀감이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녁에 5시 이후에 줘야 물감이 까지라 해도 안 까집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요 비료가 비료 성분 양판과 요 비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줬다면 여기에서 질소량이 적어서 붙었다. 사장님은. 그런데 하시는 건 잘하는 건 맞는데 요 세포량은 정배시켜놓고 가을에 세포량만큼 성장 못 시킨 거는 21-복합비료 써도 그렇다. 다음에는 요 앞에 대가리를 30-나 요 숫자 올리면 됩니다. 요 숫자만. 안 그러면 21-복합비료를 쓸 때 토양 분석해보고 한 번은 21-다시 주고 한 번은 요 숫자 이렇게 번갈아 주든지 안 그러면 한 포에다가 21-한 포에다가 요소를
한 포로 섞어가지고 그 양을 주시라. 그리고 그 양도 질소가 부족해서 가을에 일부 붓겠다. 질소량만 더 늘리면 안 붓겁니다. 예. 아니에요? 예. 안 붓거는 것처럼 잘하신 겁니다. 붓는 거는, 붓는다는 거는 세포량은 많은데 성장을 그만큼 못 시켰다. 안에 과육을 못 키웠다. 예. 그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요 비료량은 계속 주면 문제가 방금처럼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요게 늘어나니까. 시간이 가면. 인상갈이 가다져서 토양 분석, 기술센터 분석하면 답이 여기서 나올 거니까. 토양 분석에서. 그래서, 제가 어째 해보자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전국 어디를 가도 강사를 준다면 가진 않아요. 단 강사를 안 준다 그러면 전국 어디씩 갑니다. 제주도에는 좀 멀기 때문에 하루 만에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었을 때 이렇게 장목반에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알려주고 가고 알려주고 가고 그러면 한 우리가 지금은 낮에 모였지만 다음에는 저녁 때 해도 괜찮아요. 저만 오면 되잖아요. 저만. 저녁 7시 이후에 뭐 저녁 먹고 와서 해도 괜찮아요. 그럼 전 또 숙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가도 강의를 많이 해봤고 뭐 포도밭에 가서 해봤고 복숭아밭에 해봤고 감남밭에 사과밭에 그냥 뺏뺏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바뀌어야만이 국가 수익이 늘어나요. 비료를 이걸 주놓고 밀감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요 놈을 주고 요 놈 나오게 해야 돼요. 그 제가 알려주는 건 밀감이 잘 크는 조건을 가르치더니 온 거지. 예, 그래서 제주도 스스로 발전해라. 저는 와서 다 만나봤습니다. 기술센터도 가봤고 연구소에도 가봤고 도기술원도 가봤고 각 담당 공무원들 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되겠다. 차라리 우리 농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밀감 산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밀감이 당분에서 15분에서 올라가 버리면 전 세계 못 팔아먹을 데 없어요. 근데 15브룩스보다 더 올린 사람이 많아요. 18브룩스, 20브룩스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밀감 전역에 펼치라면 전 세계 어디 가서 비싸게 팔아갈 수 있어요. 돈을 벌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는 산업에 발전시켜야 되는데 니 따로 내 따로 니 따로 내 따로 니 따로 내 따로 예. 네. 그리고 예. 우리 자체가 연구를 해서 나가야 되지 우리를 위해서 크게 하늘 땅만큼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그 사장님 질문해 주신 바닷물 종물 맞아요. 온도가 낮을 때 늦게 갔다 배추밭에 뿌려야지 지금 배추 심어가 배추밭에 뿌리면 한 방에 뒤져버려요. 예, 네. 지금도 비가 오갖고 이파리 탄수화물이 없는 아 퍼지는데 그에다가 소금을 째라 뿌면 아 바로 가요. 그런데 11월 달 돼서 배추밭에 바닷물 떠오고 치면 좋아요. 땡글땡글해. 왜? 뭐 때문에 좋냐? 온도가 낮으니까 이거 보약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성분에 따라서 때로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진도에 그 마늘이 좋다는 게 바로 그 바닷물을 냄새예요. 그게 바닷물을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올라와서 그걸 먹으면 이 말이야 그 마늘이 진도 마늘이 좋다는 게 바로 거기예요. 맞습니다. 돌띠처럼 얇은 거지. 네. 돌띠처럼 얇은 거지. 돌띠처럼 얇은 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다수화학의 목적은 비료값을 계산했을 때 마늘은 비료를 한 포로 먹으니까 1.5kg씩 늘어나더라. 팽당 퇴비 많이 해도 팽당 500g밖에 안 늘어나더라. 감자는 비료를 5포로 모아야 심을 때 되고 추비를 2포로 더 모아야 되고 그래야 20kg 넘게 나오고 강원도에 가서 감자 기술을 가르치거나 제주도에서 밀감 기술을 가르치거나 서산에 가서 생강 기술을 가르치거나 안동 가서 하기는 동일하죠. 저한테는
울릉도 가서 부지갱이 나무 기술을 가르쳐주고 왔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경북토를 발로 밟아보고 만져보고 이 기준을 정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맞아지는 경우 있어요. 왜 안 맞느냐? 지금 말 흙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점질토가 있어요. 점질토, 중 점질토, 중 사질토, 왕 사질토. 이 네 가지 등급을 어디서 찾아왔느냐? 울릉도 가서, 백령도 가서 제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의 농업 농가와 소통해서 비료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저 집은 한 포주이 좋다. 내는 두 포주도 안 되더라. 이 기준이 점질토에는 사과밭에 1년에 세 포만 줘도 잘 돼, 농사가. 두 포, 세 포만 줘도. 그런데 중점질토는 1년에 네 포에서 다섯 그려야 돼. 그럼 중사질토는 일곱 포 이상 줘야 돼. 왕사질토 주도 끝이 없어. 이런 이렇게 토양 전도에서 비료 흡착력이 달라서 일어났는데 뭐 우리가 알아듣게 요렇게 해놨는데 된대. 뭐 식양토 뭐 복잡하게 해놨는데 우리 농민들 그거 아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집 토양에 대해서 우리 집 토양은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1, 2, 3, 4번 땅 요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제일 편해져. 좀 항토끼가 많다. 아까 얘기했죠. 사과밭이 700평인데 똑같이 한 달 만에 요소 한 포로 주는데 위에 뜨는 도장이 났나? 항토 땅이나 밑에 사질 땅이 한 달 한 평 요소를 줘도 사과는 도장지가 기울러. 비료가 작아서 도장지가 기울는 거예요. 밀감나무가 비료가 많아서 도장지가 올라온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도장지가 올라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도장지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키가 커야 요 위에 가야 햇빛 더 받는 줄 알아. 입 두께가 얇으면 무조건 키가 커요. 그래서 고추밭에 비료를 적겨주니까 키가 크고 그것보다 더 주면 키가 안 커요. 고추밭에 자랑자랑 열어요. 황금을 놓고 회원들이 고추농사 지내는데 가면 손을 가 고추나무 찌르면 손이 안 들어가요. 고추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요. 뚫고 못 들어가요 손이. 그 기술을 개발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요 비료량과 다시 이제 요 포를 보면 비료가 고추 키가 요만할 때 요 성장하면서 비료를 늘리니까 5.0이 되면 고추가 죽어요. 여기서 비료가 넣으니까 키가 작아지다가 멈춰요. 근데 고추가 키가 제일 큰 썼지만 비료가 얼마냐면 0.8에서 1.0이라는 소리예요. 여름에. 근데 고추 키가 여름에 제일 적정하고 고추가 많이 있는 1.8이 되는 거예요. 1.8에 여기 있어요. 여기 여름에 이 시값이 1.8. 여름에 1.8이 되면 고추가 키가 안 크고 조롱조롱 엄청 열어요. 안 쉬고 영 열어요. 그런데 그 비료가 0.8에서 1.0이 되면 키가 안 딱 커요. 그런데 0.5가 되면 자라질 않아요. 0.5가 되면 그 겨울에 하우스는 또 어떻게 되면 0.8이 되면 잘 안 자라요. 그리고 1.5가 되면 키가 쭉 커요. 2.7이 되면 겨울에 고추가 안 크고 조롱조롱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역에 쓸 수 있는 걸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도 이 식값은 이 식값이지 질소가 아니에요.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값이 우리 사장님께서 2.8이 되면 여름에 죽을 것만큼 이 식값 겨울만큼 높거든요. 그래도 비료를 줄 수밖에 없는 게 가리 가다를 풀려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이렇게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주도 전체에 우리 집에 한 달에 비료 다섯 포 준다, 복합비 준다, NK 준다 이런 수준이지 이걸 뛰어넘어서 기술력을 우리는 개발해 써야 돼. 내 거는 좋더라. 왜 좋느냐? 토양에서 우리 집은 점질 땅에서 비료를 적게 줘도 좋다. 너그 집에 가면 안 된다. 내 딸 안락하면 니는 비료 더 주라. 더 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요거 체포만 해도 1년 냄새 되는데 이 사람아 니 체포만 주라. 밀감 이래 좋다 이가. 그 집에는 물 주면 바로 다 내려가 멀김이. 그럼 비료 더 줘야 돼. 그런데
집집마다 다르고 밭 전체에 물이 안 빠진다고 잘 빠진다고 또 달라요. 제주도랑 뭐 요거 한채 앞에 다르니까 틀을 이렇게 골라놓은 거지 이 움푹쥐푹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료량은 흡착력에 따라서 주는 양에 오래 보관되어 있고 나무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비료는 질소는 마이너스 등급이고 흙은 마이너스 등급이고 인산과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플러스 등급이에요. 얘는 흙하고 결합이 잘 돼요. 그런데 얘는 흙하고 결합이 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등급이 튕겨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작은 것에 결합이 돼요. 아주 미세한 흙. 굵은 흙에는 질소는 결합을 못해요. 누가 붙어있나? 인산가리 붙어있어요. 인산가리. 요 놈들이 플러스 증극이 붙어있지 마이너스 증극이 질소가 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찰진 땅에는 보드라운 입자에 질소가 붙어있는데 굵은 땅에는 질소가 못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 소량을 왕사지나 중사지에 많이 줘야 돼요. 자주 자주. 그래서 한 번에 주는 게 좋으냐 두 번에 주는 게 좋으냐 그 차이를 토양 입단이 굵고 물 빠짐 좋은 자리는 자주 주는 게 좋지 한 번에 왕창 주는 게 유실 많다. 유실 많이 떠내려간다. 그거를 감안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칠판이 다 차가지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질문 있는 분 있습니까? 이쪽 칸에. 네, 이쪽 칸에 질문 있는 분 있습니까? 아까 요소를 자꾸 줄어들어 하는데 100배당 최고 한도를 한번 주는데 최고 한도를 몇 킬로까지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제게 최고 많이 주는 거는 100평에 40킬로까지 줘봐도 인상 없는 작물들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밀감에 40킬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게 토양 방법 입단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값이 올라가 버리면 한 포가 지금 이시값에서 0.8을 두 개를 올려서 1.6이 올라가요. 그럼 지금 밀감이 내 밀감이 나쁘다고 해서 가리가 많은데 요소를 두 포로 접으면 밀감이 죽어요. 왜? 역삼토에 버려져요. 여기 뿌리에서 뿌리의 당도가 가령 20인데 뒤로가 25가 되어버리면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뿌리가 20을 가지고 있는데 뒤로가 25가 되어버리면 설사해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뒤로량을 함부로 늘리지 말고 자주 주라는 거예요. 뿌리의 당부리서보다 뿌리의 소화액 당부리서보다 밖에 있는 농도가 높으면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 배추를 김치만 가을에 김장 담을 때 소금이 질하죠. 소금 양이 적으면 어때요? 도로 펄펄 살아나죠. 소금 양이 모르면 어떻게 배추가 빠지나요? 올라가서 그 차이. 그런 걸 자주 뭐 안 해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주는 양을 100평당 어느 정도 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야기를 했죠. 그 양은 저온기에는 이 시값이 높아도 괜찮기 때문에 100평에 한 포를 줘도 되나 공기에는 양을 적게 해서 자주 줘. 방금 이야기 우리 사장님 1000평에 다섯 보면 100평에 10kg입니다. 그 10kg씩이나 5kg씩 자주 줘라. 그러나 토심이 깊은 밭하고 얕은 밭하고 차이를 입어서 예. 농사를 지어야지. 예, 맞습니다. 물 빠진 양에 따라서 비료량을 자주 주는 걸 나눠서 줘라. 근데 잠깐만 있으세요. 예, 답변 됐습니까? 아, 예. 그러면 그 주는 그 간격을요. 2인 하고 10인 하고 주는 간격이냐? 네. 야한테 물어보고 있어. 아, 그거는 그격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5초. 네. 5초 만에 나타나니까 일주일 뒤 되면 일주일 뒤 되면 나타나는데 일주일은 기다려야죠.
일주일 뒤 되면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 됐습니까? 예. 네. 물을 줄 때는 수분이 35에서 45%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물 줄 때는. 물 주는 건 35에서 45%. 이 시값을 여기 각각 계절로 나누는. 그래서 비료 값은 요 계절에 맞추면 돼요. 아, 한 번 더 한 볼게요.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 니스 값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료 주에 높게 나오죠. 측정이 잘 되는 거지. 측정의 수 함수라는 때 측정 범위가 조금 편차가 줄어드는 거지. 비료가 많으면 이 시값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비료를 줘야 이 시값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답변이 됐습니다. 이쪽에, 예. 이쪽. 예. 제가 좀 그 원가자 수신연제 앞에 비료를 주면은 이제 죽어도 가을까지 계속 줘야 되는 건가?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파리한테 물어보든 얘한테 물어보든. 이파리는 살이 찌면 살이 찌면 피어져 있는 거고 살이 빠지면 오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살이 피어지면은 예. 더 주고 오물어지면 오물어지면 더 주고 살이 찌가 있으면 덜 주고. 예, 맞다. 그런데 예, 이게 예, 이게 그 참 이파리가 진녹색이고 힘줄이 노라면 되는데 힘줄이 너무 노래면 밀감은 보면 정상적으로 맞을 때 요 이파리 힘줄 있죠? 여기 뽀예요. 요 힘줄이 노라면 칼이 가다예요. 밀감은 망감류, 밀감, 공이 이파리 요 힘줄이 흰색이 맞아요. 여기 노랗다면 전 다 칼이 가다예요. 요 힘줄이 노랗거든요. 요래 폐가 있어도 힘줄이 노란 거는 내 밭에 칼이 가다다. 왜? 여름에 부병 문제 일난다. 왜? 가리 때문에. 가리 때문에 쉐입이 누렇게 얼룩얼룩하게 나타난다. 힘줄 요것만 보면 복판 힘줄 있죠. 연맥. 거기 노랗게 보이는 거는 이미 거의 대다수는 칼이 가다더라. 그래서 공기에 그 전에 미리 질소를 더 주어서 충분하게 비료 줘라. 노란한 나무는 세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니지. 세균이 부족하니까 힘이 없는 거. 말 되는 소리예요. 세균은 잎 두께에서 결정하는 거지.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나는지 세균은 내려오는 양에서 발달할 뿐이에요. 이거는 지 스스로 못해요. 뿌리는. 뿌리는 스스로 행동 못한다. 세균이 약하니까 이 나무가 노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리가 많았어요. 얘가 질소가 올라가서 잎이 두꺼워야 피어질 건데 세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토양 조건이 안 맞아. 비빔밥을 잘 못 만들어져서 노래졌다.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해. 이제 이게 이제 겨울에 우리 사장님 하시는 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핀잔을 드렸지만은 집집마다 정기에는 5월달까지 6월달 초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5월달까지는 왜 그러냐? 온도가 낮거든요. 가리 많아도 괜찮아요. 잘 커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6월달은 여름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가리는 고온성이기 때문에 더워지면 영양을 더 빨리 움직여버려요. 요놈이. 그 얘가 안 움직이면 괜찮은데 얘는 따뜻하면 일을 더 잘해. 추워지면 일을 적당히 해. 요놈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장 질문하시기 정확하게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다 알아듣고 가요. 가리가 5월달까지는 하등이 더 좋아. 많아도. 6월달부터 온도 올라가면 요놈이 딱 튀어나와요. 이파리가 노랑노랑하게 되고 이파리가 그물망이 나오고 막 마그네슘 결핍이 나오고 떨어지고 막 요놈이 작동해서 그렇다. 각도에 다니면서 교육을 농가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도 우리 밀감 농가에는 그렇습니다. 노지는 어떻게 되면 우리 하우스는 아직까지 내가 해본 결과로 보면은 그게 봄에서 가을까지 나무가 성장하고 밀감을 다 키우다고 밀감이 알이 노란색 알을 가지고 그게 수확기까지 오다보면 세균이 나무 세균이 완전 다 죽어버리지. 봄에 그 세균을 활달을 시키지 않으면 그 나무가 지금까지 노랑하는 게 바로 그 세균 관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야, 다시 아시면 세균을 살려줘야 돼요. 세균은 그 밀감을 따버리면 잎이 두꺼워지니까 세균이 잘 안 죽어요. 잎에서 내려오니까.
요게 영향이 올라갔다가 어느 놈한테 가? 요 밀방한테 가버려. 여기서 밀방 여기 큰 놈이 달려있어요. 요 놈이 계속 설탕을 뺏어가요. 요 놈이 성향이 설탕 덩어리에요. 요 놈이 계속 설탕을 뺏어가는 잎에 설탕이 없어요. 그럼 요게 뿌리를 못 가니까 뿌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이 가다가 돼버리면 잘 못 먹어요. 근데 좋은 기는 잘 먹어요. 좋은 기는 또 온도도 낮아서 소화를 잘 하지만은 과실이 작아서 설탕이 많이 쓰일 게 없어요. 이파리하고 뿌리만 쓰거든요. 과일이 적으니까 이파리하고 뿌리 없어요. 근데 요 놈이 크기 시작하면 꼭지가 굵어지가 더 많이 가져가요.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더 많은 양이 어디에서 발생했냐. 꽃필 때 잎의 두께에 비해서 체포량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봄에 비료를 따라 못 줄 것 같으면 꽃 피고 난데 연면시하지 마세요. 가입 좀 잘더라도 꽃 피고 난 뒤에 연면시를 많이 해가 셰퍼랑이 커져버리면 비료를 줘도 끝이 없어요. 과일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해소될 때까지는 안 되면 해보다가 안 되면 꽃 피고 난 뒤에 연면시비를 횟수를 줄이든지 안 하든지 해야 돼. 왜? 한 20일 동안. 그때 셰퍼랑을 늘려버리면 지금도 가리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가리 많은데도 욕소를 주면 알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 방송 듣기로는 예. 예. 예 봄에는 그 연면시비를 자주 하라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에 자주 하면 문제점이 비료를 주라 해도 따라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다시 여기서 이 부분에 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비료를 주라 했는데 그 비료의 양이 뭐 누가 결정하냐 요것 때문에. 그래서 연면시비 하는 거는 대관을 만드는 좋은 건데 그리고 비료를 많이 주라 했는데 비료를 줄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때까지 제가 비료만 주라 하고 부연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다. 그래서 꼭 집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근데 비료를 주라 했을 때 잎이 두껍게 비료를 만들어라. 근데 요것까지 맞아. 근데 세포량만큼 과일이 크고 하기 때문에 비료를 더 주라 했는데 여기 가서 헷갈리는 거죠. 제가 가르쳐드린 거와 농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전에 저한테 질문 드리고 저한테 이런 다른 좋은 답을 끄집어내려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자 끄집어내려 그러거든. 이거 절을 갖다가 약간 약을 올려야 끄집이 나오거든요. 저기 열 받아야 뭐가 티 나오지. 그러고 예. 그 연면시비 그 시간을 예. 아침이 좋습니까? 오후가 좋습니까? 봄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예. 여름에 공기는 오후가 좋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예, 5시 이후에 저기 그 연면시비 할 때 그 설탕 부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제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그 설탕 부분 뿌리로 내려가 열매로가 뿌리로 내려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연면시비 할 때 그 설탕을 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족한 설탕을 계속 연면시비 1년 내내 해주면 또 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안 돼. 전체 에너지가 공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과일에 묻어서 차이 일어나요. 얼룩이 전. 그러니까 그런 시기만 빼면 그런 약해를 입는 거나 뭐 이런 그런 시기만 빼서 공급을 해주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밀감을 갖다가 봉지를 쌓아야만이 밀감 과실에 설탕이 안 묻을 건데 포도 같은 게 봉지 싸고 나면 설탕 쓰라고 해요. 봉지는 칠할 때 벗길 거니까. 복숭아도 봉지 싸버리면 설탕 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천혜향이나 레드향이나 뭐 한라봉 같은 봉지 싸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설탕을 쓰면 요게 요래 매치가 여기 가서 여기 떼굴떼굴 모여가 여기 가서 뭉치면 사탕이에요. 그러면 크기 때문에 많이 맺혀요. 그러면 여기 농축이 돼. 그러면 그 부분에 과피가 부풀어요. 과피가. 그리고 남은 설탕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검은 곰팡이가 피어서 때가 안 돼요. 때가.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파리가... 어릴 때는 설탕을 쓰라고 했대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파리가 설탕을 그 연면시비 해주면 이파리에서 그렇게 흡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결국 이파리에서 흡수를 하면 열매에도 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제 약해를 입는 그 그런 전제 조건하에 이파리에도 열매에도 주고 뿌리에도 주면 결국은 당도 올리는 데는 그런 설탕을 주면 당도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빙고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과일에 뺏긴 건 누가 뺏겠냐는 거죠. 까만 곰팡이 핀 거. 빼갖기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뺏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그래서 대부분, 아니 여기 거의 대부분 저 하우스도 하시지만 예전에 다 일반 농사 그 일반 네. 농사 하셨는데 유수가 안 친 건 없어. 그런다. 설탕을 그 유수가 지면으로 안 주면 됐으니까 그때 느끼려나 주수가 많이 찾을 건데 말이지. 나도 주수가도 많이 쓰고 설탕도 네. 많이 쓰고 안 써본 게 없어요. 아, 이제 뉴스가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가 맛은 단맛이나 탄수화물 아니다. 뉴스가를 말리면 설탕이 안 돼. 탄수화물 아니다. 사탕 수수에서 뉴스가가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사카린 만들 때 사카린 쪼갠 건 뉴스가 그죠? 사카린. 사카린 분쇄인 건 뉴스가 사카린. 그 설탕의 당의 함량이 뭐 당도 50배라 그러는데 그 당은 과실의 맛이지 단맛이지 우리가 원했던 과실의 전체 탄수화물 단맛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잎이 그 작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무슨 과당이 뭐니 뭐니 해서 이런 당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파리가 그 당을 설탕을 이제 연면시비에서 그걸 흡수해서 연료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준비해 준다고 오늘 아침에 그 복숭아 가르치는데 자 비가 왔을 때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는데 고추밭에 산사탕에 나가 물이 무너져서 오래 물이 흘러가요. 오래 물이 흘러가고 모래가 쌓이고 맨날 며칠 물이 흘러가도 고추가 안 죽어요. 그 원인은 잎속에 탄수화물이 많다 소리예요. 그건 어떻게 만들었냐? 비 오기 전에 설탕 양을 늘려서 살포한다. 연면시비량을 그림이나 칼라 1.5L 설탕을 물 500에 5kg에서 7kg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많이 만들어 먹고 있다가 비가 와도 탄수화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뿌리가 역삼투압이 안 벌어진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뉴스가르치가 살아있겠어요? 고추는 제가 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흰가루병을 잡으려면 설탕을 살면 흰가루 죽어버려요. 체포가 완성되면서 오이, 애호박, 수박의 흰가루가 메론의 흰가루 죽어요. 흰가루 약격보다 더 잘 죽어요. 물 한 마리 120g보다 한 300g 사이 300g도 아주 잘 치료가 돼요. 그리고 식물이 체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장애가 안 생겨요. 그런데 설탕을 썼을 때 잎의 웃자람이 줄어요. 마디가 절간 짧아지고 잎의 길이가 많은 이파리 길이가 많을 때 이렇게 줄어들어요. 넓이 늘어나고 그런 다양성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이렇게 다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는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이 익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뿌리를 든 설탕은 여기 가서 분해하면 또 달라요. 그런데 뿌리로 설탕을 줬을 때 다른 미생물들이 설탕을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잎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에 설탕을 주면 다른 생물이 설탕을 먹으면서 뭘 먹어요? 땅에 있는 다른 질소도 먹어버리겠죠. 그럼 더 역으로 손해가 있죠. 땅으로 설탕을 주지 마라 그래요. 네. 미생물 번식에서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질소도 먹죠. 그래서 황금을 놓고 해서는 토양에 꼭 목적이 있지 않으면 토양에도 미생물 쓰지 마라. 미생물 쓰는 순간에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질소분이 많이 소진된다. 질소분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방법들은 과거에 다 여러 번 반복한 거죠. 반복.
뭐 농법 안 나온 거 없잖아요. 각자가 다를 뿐이지. 앞에 본 거 지금 하는 사람이 그 지금 해본 거 앞에 한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한 걸 꼭 믿으시라. 요거 참 좋은 겁니다. 요거 분석. 그 분석표에 의해서 우리는 시비량을 결정해주면.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여기에서 질소량을 얼마나 줘야 맞다는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식물에 밥을 얼마나 줘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질소량이. 이게 정확도에서 우리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에 건장양보다 요소 더 굳이 많이 줬죠? 네. 근데 기술센터 건장양 가지고 우리가 식물 재배 밸런스 못 맞추네요. 저도 분석표는 확인했다네요. 네. 네, 확인. 그런데 양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 분석표는 보고 우리가 목 사용해 쓰는데 권장 양대로 했을 때는 우리 식물의 밸런스 안 맞다는 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엇박혀요. 요게 문제겠죠.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고, 그리고 토양 분석할 때 흙을 뜨가는 방법. 완전 이게 과거의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뺏겼겠죠. 토양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래 떠서 호나무에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논농사 쓰레기를 할 때 흙 뜨는 방법이에요. 흙이 걸어갑니까? 안 걸어가죠?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 그 다음 자리, 나쁜 자리, 3등분을 나눠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흙을 뜰 때는 딱 잘라가지고 절벽을 만들어 직각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 흙을 두부처럼 요걸 잘라가라. 땅이 딱 맞히는 자리끼리. 위에 이만큼 걷어내지 마라. 걷어내면 전분석 가짜다. 퇴비 비료 주는 자리 흙을 떠라. 위에 겉에 위에 그것만, 건물만 걷어내고. 비료는 토양 10cm 안에 제일 많다. 10cm 판에 보고 가져가면 가짜다. 시행땅 파가지 가지 마라. 요 밑에 시행땅 파가지 가지 마라. 뿌리도 먹지도 않는 시행땅을 파가지고 검사해 놓자는 거 안 되거든요. 그릇만 걷어내고, 살짝 그릇만 걷어내고, 그릇 싹 걷어내고, 딱 찔렀을 때 땅이 단단한 위치까지 딱 내려가고, 약 20cm 내까지만 가져가라. 그리고 직각으로 떠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놓고 잘라가라. 이것저것 섞어 가지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놈이 맞는지 저놈이 맞는지 모른다. 그래서 토양 분석 갈 때는 거덕 10cm를 드러내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개판이 되니 가짜다. 하여튼 제가 욕을 먹을지는 안 한다고 애를 썼는데 어떤 뭐 비방한 것도 있고 그럴 건데 하여튼 그거는 강의에 그 잘 이해하시라고 한 거지. 사심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에 뵙게 된 걸 감사드리고 한 번만 꼭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